동욱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수도 했었고, 동욱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섭도 했었고, 동욱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도 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미안해, 내 동생 때문에. 이번엔 진짜로 헤어질 겁니다. 유진 씨 그만 마셔, 이러다 취하겠다. 취하려고 마시는 겁니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미안하단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참 무심한 남자입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여자 힘들게 할 타입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그 머리띠 마음에 안 들었어. 보통 남자 같으면 그런 머리띠 하고 다닐 엄두나 나겠어? 그래도 머리띠는 참 예뻤는데. 아닙니다,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유진 씨, 그래, 너무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선배, 선배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가 대신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래, 받아줘. 선배 도와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았어. 어디에요, 윤 씨? 유지 씨가 헤어지고 싶다는데요? 유진 씨, 결정 잘한 거란다. 그동안 유진 씨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그 남자한테만 얽매여 있었단 말이다. 이젠 유진 씨의 생활을 가지란 말이야. 제가 보기엔 부장님이 더 하신 것 같은데요? 나? 내가 뭘? 난 아주 알차고 보람된 일과를 보내왔단다. 정환 씨 생각하는데 5시간. 힘줘, 정환 씨 생각하는데 또 1시간. 정환 씨한테 핸드폰 오나 확인하는데 5시간. 정환 씨 도청하는데 3시간. 기타 등등 소중한 하루를 날리는 데는 딱 23시간이면 됩니다. 어머나, 내 생활은 어디로 증발해버렸냔 말이다. 이러다 나 골빈 여자라고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야!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실은 말리고 싶었습니다. 통과 제리처럼 일방적으로 정화씨만을 쫓아다니는 부장님의 모습은 정말 아니에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부장님도 저처럼 큰 결심을 할 때입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요. 아, 뭔 소리예요? 사귀었어야 헤어지든가 말든가 하지. 이런 사랑의 청문회에 나온 거짓 부렁쟁이 같은 우리 환, 이렇게 딱 잡아댄다 한들 우리가 그동안 써내려온 방대한 사랑의 역사책이 절로 사라지진 않는단다. 미진 씨가 헤어져 달라고 하면 제가 잡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왜 마음이 변한 거예요? 7살짜리 우리 조카처럼 호기심도 많은 우리 환, 그냥 이럴 땐 말없이 떠나보내 달란 말이다. 물론 정환 씨도 갑자기 나와 이별을 하기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도 좀 이해해 달란 말이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저도 많이 슬프지만 어차피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이왕 다가온 이별이라면 제가 순순히 보내드려야죠. 부디 날 깔끔하게 잊고 머릿속 청순한 애들이랑 화려한 연애 시대를 풍미하길 바래요. 근데 환,